무반주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민구. 정말 어려워요. 예. 음을 못 마시거든요, 그냥. 예. 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전인 허 여자로 그러네요, 이제. 네. 자, 일단은 중에. 아, 이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떤 노래인지 살짝 소개 좀. 야, 이스포뉴 기아미상. потому что очень люблю ее.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귀요미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귀요미송. 하나, 둘, 셋, 넷. 1+1은 귀요미. 2+2는 귀요미. 3+3은 귀요미. 4+4는 귀요미. 5+0은 귀요미. 6+6은 귀요미. 정식으로 한국에 진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출하면 바로 뭐 라이벌 되는 거죠. 아니, 네. 한국에 진출하면 바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노래로 이렇게 탁 나오면 이제 딱 이제 그냥 막 그냥 네. 네. 표준어 공부 정말 많이 해가지고요. 아니, 표준어 잘 쓰고 있다가요. 이렇게 누가 표준어 쓰냐고 보면 사투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헷갈려요. 그렇죠. 표준어 참 공부 억수로 해도 안 돼요. 네, 억수 힘들죠. 억수로만 하면 돼요, 억수로만. 네, 억수 힘듭니다. 그러면 한국 진출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공부를 지금 하고 계세요? 네, 네, 지금 다들 배우고 있죠. 아. 조금. 그러면 그 한국어 아는 것 중에 뭐 알고 있는지 예, 배웠던 거 잘 한번 네. 해보세요. 아, 경상도. 아, 경상도 사투리를 할 줄 안다고요? 네. 사투리를 좀 배웠습니다. 원, 투, 쓰리. 밤문나. 야, 잘한다. 전라도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자, 그렇다면. 시자가 충청도로 배웠다고 하는데 자 충청도요 바쁜 것슈 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물어보죠 우리가 경상도요 살아 있었나 살아 있었나 잘한 것슈냐 어 맞네 그런 게 해요 그렇게 하지 그렇죠 자, 전라도요 아따 별일 없었어인 지금 느낌 어때요? 지금 전라도로 지금 느낌 아따 고시기 하여인 야 많이 배웠네 근데 이제 그 문화를 제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게 음식 문화거든요 음식 문화 아,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 음식 자 경상도요 음식 그렇죠 이 음식이 이제 맞냐 안 맞냐 중요한데 네.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아가지고 올 때 힘들었던 적 없어요?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 한국 음식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지? 뭐 제일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비빔밥. 비빔밥? 또? 삼겹살. 불고기. 불고기.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다 먹었네. 그럼 다 먹은 거야. 예. 다 먹었네. 제대로 우리 한국 음식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저희들이 특별히 한국 대표 음식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 후입니다. 예. 첫 번째 음식. 불 닭발을 준비를 했답니다. 자, 불닭발 오픈합니다. 우리야. 예. 나오셔가지고 우리 그 동료니까 불닭발 어떻게 먹는지 어떤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장갑이 있습니다. 네. 불닭발은 일단 그래요? 손으로. 이거. 그렇지, 그렇지. 발 어디 갔어요? 어때요? 아, 이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그 뉴 내신 여러분들 중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어떤 분이 한번 도전해 볼까요?